신혼여행을 다니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대박이네요. 그만큼 이 캠핑이 주는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사실 캠핑장은 뭐니 뭐니 해도 야경이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제 야경에 불이 딱 캠핑장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뭐 이제 점점 이제 그 매너 타임 되면 10시 정도 되면 이제 점점 조용해져요. 그럼 아이고. 아내하고 이제 좀 조용조용 얘기하고 그럴 때 밝은 빛보다는 은은한 불이 좋잖아요. 일명 무드등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무드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우선 이게 그냥 물이고요. 일반 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과산화수소예요. 네. 자 요걸 보시면 소독약. 과산화수소 네. 소독약. 자 이렇게 안에 심지를 빼서요. 네. 자 반을 접어서 쪽잖아요. 오. 아 형광물질이 들어가네요. 아, 예쁘다. 그다음에 자 물은 아까 반 정도 했는데 과산화수소는요 그냥 이렇게 생수통에 한 칸 정도. 네, 살짝만. 네. 자, 자 그래요 넣습니다. 넣고 이렇게만 하면 빛이 안 나잖아요. 불 끄면 같이 꺼져요. 자 그런 다음에요 와, 이제 전기 없이도 무드등을 만들려면 흔들었죠? 핸드폰이 자 있잖아요. 네, 네 불 후레쉬 나오게 하고. 자, 조명 좀 낮춰주시겠어. 우와. 야, 이런 감정 잡히네. 야, 야, 이게 그래. 두 분이 그럼 대화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분위기 잡아둘 테니까 두 분만 한번 대화해보세요. 레디, 액션. 자기야, 둘째는 언제 날까? 어이, 둘째, 14살 차이, 14살 차이. 그래. 내년쯤에 나면 또 같이 애기랑 캠핑 가야지. 그래야지. 키스. 아, 오늘 고생했어. 너무 좋다. 뭐 15년 전에 이제 이미 그 네.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만 뭐 이제 부부로서 이제 계속해서 그 생활 해오셨는데 올해 특별히 그 결혼식을 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아 우선 저 사실 아내가 뭐 그렇게 뭐 결혼식을 빨리 하자 이렇게 서두르는 저한테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아내가 별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그 결혼 선언문을 낭독하는데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 해줄 걸 아내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내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저 사실. 근데 아내분이요 이제 결혼을 15년 만에 올리셨잖아요 결혼식을. 근데 여자들은 그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캠핑장에서 올리셔서 솔직히 좀 서운하거나 하진 않으셨는지. 아, 서운하셨구나. 서운한 것보다는요. 그냥 많이 좀 속 모르게 가슴 아리를 많이 했어요. 캠핑장에서 정말 오래 이제.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느낌에 정말 아무 느낌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정말 새 신부처럼 많이 떨렸고 긴장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좀 미안한 것도 많고 막상 이렇게 남편이 캠핑장에서 같이 결혼식 올리고 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 네, 행복했어요. 두 분에게 캠핑이 엄청난 어떤 그 동반자고 친구같이 느껴지는데 두 분에게 캠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에게 캠핑은 아내를 앞으로 사랑하고 사랑할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아내하고 이제 캠핑을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전생에 그 많은 추억을 쌓으면 다음 생에 또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내하고 다시 태어나도 아내랑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생에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어요.
현진 씨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와, 행복이다. 자, 행복이란. 저에게 행복이란? 네, 행복이란?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거. 아.